일반 행쟁 기본 판례 암기 스터디 매직 햄 손으로 기억하는 공부 이해와 암기는 병행되어야 한다. 답안적 성경 한 줄 판례로 암기하라. 판결의 효력 답안적 성경 한 줄 판례 승소자의 동일한 재소에 대하여는 권리 보호의 이익 흠결로 각각 판결을 하고 패소자의 재소에 대하여는 전소 판결의 판단을 채용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기판력의 본질, 기각 판결설, 모순 금지설. 답안 작성용 한 줄 판례. 기판력은 전소 판결의 소속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속물이 전소의 소속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속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 문제로 되거나 모순 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한다. 기판력의 작용 국면, 동일 소속물, 모순 관계, 선결 문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속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기판력의 작용 국면 동일 소속물 답안 작성용 한 줄 판례 취소 소송의 기각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해 기판력이 생기므로 그 후 처분의 무효 확인을 소구할 수 없다. 기판력의 작용 국면 모순 관계 답안 작성용 한 줄 판례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기판력에 의해 곧바로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기판력의 작용 국면, 선결 문제 답안 작성용 한 줄 판례 행정소송법상 판결에 한하고 민사소송법상 판결에는 기속력이 없다. 기속력의 성질, 특수효력설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의 기판력과 기속력은 서로 구별되는 효력이다. 행정소송법 제30조를 근거로 인정되는 기속력과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를 준용하여 인정되는 행정소송상 기판력은 서로 다른 효력이다. 기속력의 성질, 특수효력설 답안 작성용 한 줄 판례 취소 확정 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까지 미친다. 기속력의 객관적 적용 범위 확정된 판결에 의해 인정된 구체적 위법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를 들어 행한 처분은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 기속력의 객관적 적용 범위 내용상 하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에 구체적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의 의미 소송 과정에서 주장한 다른 사유가 판결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이를 근거로 한 거부처분은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소송 도중 처분 당시 제시한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처분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하는 주장은 허용될 수 없으며 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 기속력의 객관적 적용 범위 처분 사유 추가 변경과 기속력 작성용 한 줄 판례 행정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 기속력의 시간적 적용 범위 처분 시 거부 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 처분을 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30조 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 기속력의 시간적 적용 범위, 처분 시, 법령 개정. 법령 개정의 그 시행 당시 이미 허가 신청 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거부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다시 거부 처분을 한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어 당연 무효이다. 기속력의 시간적 적용 범위, 법령 개정과 경과 규정. 답안작성용 한줄 판례. 기속력에 위반되는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 기속력에 위반 효과. 답안작성용 한줄 판례. 거부처분 취소 판결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에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와 마찬가지이므로 간접강제 신청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34조 1항 간접강제의 요건. 답안작성용 한줄 판례. 행정소송법 제34조의 배상금은 재처분 지연에 따른 제재나 손해배상의 의미가 아니고 재처분 이행에 관한 심리적 강제수단에 불과하다. 행정소송법 제34조 1항 간접강제의 성격.